제자들과 함께 이제 긴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계시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어떤 일에 대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는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곧 그들이 경험하게 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종교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출산의 고통과 질병의 위험과 굶주림의 고통과 성장의 성장통과 이별의 아픔과 죽음의 두려움 모두 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현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느 것 하나도 도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실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죽음의 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허상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현실에 맞대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맞대결해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열등감과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로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입 말끝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는 말을 좋아했지만 그러나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데 위로는 힘이 없었습니다. 왜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이 있으면 죽고 끝나죠. 그죠? 돈을 줘야 되면 죽고 끝나죠. 근데 내 안에 없는 것을 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병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진짜예요. 그거 질병처럼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희망사항으로 생각한 그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허상뿐인 불쌍한 인생은 이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너는 분명히 고비를 이겨내고 이길 줄로 믿는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더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 확신이 내 안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주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을 힘들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고통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나의 이름으로 네가 손잡아 일으키면 내가 일으켜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진짜로 원하십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현실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착각이나 희망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으로 여기던 믿음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믿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렵고 위로해야 될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 하나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좋은 일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라인 강변에 포도밭 주변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포도밭 한번 해볼까? 좋은 포도 품종만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줄기세포를 이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NA와 그래서 같습니다. 좋은 DNA가 들어오니까 그냥 좋은 일들이 현실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직면해서 승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에 내기하고 싶었어요.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은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시련과 아픔을 직면하고 악을 직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있는 줄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러한 믿음을 현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